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0월 13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 한글날 연휴도 끝났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10월 둘째 주 경마인데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뭐 적체 현상도 좀 풀려가고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혼전 경주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금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부산은 3579, 제주는 257, 그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7경주, 9경주, 제주는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두 개가 메인 승부입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계좌이체,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요 아래 영상 월정액 한달 문자 12번 가는 거죠. 12번, 12회. 12회면은 36만 원인데요. 20만 원으로 월정액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거의 반값인데요. 많이 할인이 되는 만큼 월정액 문자 많이들 이용들 해 주십시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도 그러고 부산도 그렇고 찍어먹기 승부처와 달러박스 승부처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요. 찍어먹기 승부는 역시나 중요한 거는 막권 압축이고, 달러박스 승부는 노리는 안아짜리를 과감하게 대가리를 놓고 갑니다. 저 먼저 부산 3경주 국산 육군 1400 별장 A형이고요. 지복마 필드의 접전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5번마 그레이트 보이가 직전 경주에 데뷔 2전차에 좀 꿈틀댔죠? 데뷔 2전차에 좀 꿈틀댔습니다. 넘버원픽 판타스틱 정문 레전드, 그런 마필들에 이어서 4착인데 뭐질 말들한테 졌다. 거기다 끝걸음이 좀 남는 그런 모습이었죠. 5번마 그레이트 보이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요. 기수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가서 몇명 없어요. 그중에 믿을 만한 기수 중에 하나가 뽀식이죠. 이효식이. 박재희 기술은 서울 올라갔고, 5번마 그레이트 보이에 김영민 조교사, 선취입 전개를 좀 좋아하는 조교사죠. 자, 5번마 그레이트 보이도 역시 직선에서 한칼 날아갈 수 있는 선취평 마필이 되겠습니다. 5번마 그레이트 보이를 대가리로 놓고요. 자, 후차권이 나름 접전이죠. 후차권도 나름 접전인데,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거 예측권 10장. 자, 5번 그레이트 보이는 대가리인데요. 최접의당이 아마 이 2번마 에이스런으로 가고 있는데요. 2번마 에이스런 직전 경주에
삼척으로 올라와서 최저배당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에이스런이 대끼리가 팔리는데 전진국 이수가 최선으로 올라왔던 그런 걸음입니다. 베스트 챔프 북영라이언에 이어서 3착인데 걸음을 이빠이 뽑아냈다고 봅니다. 전진국 이수가 요새 상한가 치는 기수죠. 자, 정동철이 전진구가 화이팅하기 전에는 그래도 정동철이가 좀 낫었는데, 그죠? 하지만 아무튼 이번만 에이스런은 잘해야 받치는 마권으로만 가고요. 여기에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5번마 그레이트 보이를 놓고 아나짜리 한방 예측권 10장 요거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뭐 때리고 받치기 정도 마번이 될것 같은데요. 뭐 2번마 에이스런은 잘해야 받치기 마권이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꺾어야죠.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싹 꺾고 마권 압축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부산 삼경주인데요. 요거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자, 삼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가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5등급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짜리 혼전 접전입니다. 혼전 접전. 자, 이번 경주 5군 1300인데요. 1400에서 거리를 내린 놈도 있고, 1200에서 거리를 올린 놈도 있고, 자, 그런 와중에 1300m 경주거리가 유리해 보이는 한 놈,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완전히 혼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전 인기도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주 아주 머리 아픈 경주죠. 대끼리도 10배 이상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대가리만 한 마리 잘 잡으면 되는데, 자, 이번 경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300m. 기록도 그렇고, 경주 습성도 그렇고, 경주 전개도 그렇고, 딱 걸렸어요. 조교시 모습도 열심히 갈아놨습니다, 기수가. 이번 경주 편성상, 제가 조판을 보는 순간, 아, 요 놈은 대가리다 했는데, 사전 인기도가 아주 마음에 들게 쫙 퍼져 있습니다. 요런 거는 그냥 상한가 한방 조철한테 딱 걸렸습니다. 제가 볼때한 15배 내외가 될것 같아요. 15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것 같은데. 자, 요거, 오경주, 오늘 두 번째 A급.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마리. 자, 요놈에다가 아나짜리 붙여가지고 중배당 이상 15배 이상 되는 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걸리면 무조건 뭐 짭짤한 상한가가 한방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청취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걸음도 늘고 있고 적정거리 만났고 조교도 잘 갈아놨습니다. 요번 경주 1300에 딱 맞는 전개 유리한 2점까지 걸린 놈 하나. 딴 놈보다도 그놈 왔다. 오경주 달러박스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두 개. 7경주와 9경주인데요.
자, 역시나 7경기도 달러박스 승부예요. 자, 국산 599은 1600입니다.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 2번만 날라 때문에, 날라라는 마필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핏 보면 상대 마필들이 약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날라가 최근에 계속 인기마로 팔렸어요. 인기 2위, 인기 3위, 인기 2위. 요때 닥터팡팡하고 날라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죠. 한 10대배 나왔나요? 아, 13.5배 나왔네요. 요거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죠. 자, 그 이후에 날라가 고맙게 다 팔려줬어요. 우리는 제끼고 갔는데 요번 경주 대가리입니다. 자, 이성재 기수도 요새 뭐 아주 상한가를 치고 있는 그런 기수 중에 하나죠. 부산에서 하여튼 이성재, 뭐 홍락이도 요새 상한가 치고요. 좀 동영이도 요새 상한가 치는 기수 중에 하나고, 정도인이 그렇고, 부산이 최근에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임성실 기수는 조교사로 가고, 유현명 기수는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죠? 세대 교체가 슬슬 돼가는 것 같아요. 자, 그중에 이성재 기수는 고참 기수인데 최근에 이제 늦바람이 좀 난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 2번만 날라 얘가 대가리로 팔려서 이게 어째 네가 대가리로 팔리냐?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딱 걸렸다. 첫 번째 메인. 얘는 나름 꾸준한 강점은 있지만 한타가 없다. 결정타가 없다. 결정타가 없습니다. 상대가 약하다는 것밖에 없는데, 자, 2번만 날라가 대가리가 팔리고요. 뭐 5번마 바벨하트도 팔리고, 1번 여수토네이도, 거기 외곽에 월드포인트, 아델플라이, 모로까지 가능한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닥터콩돌이도 있고요. 자, 과연 뭐 대끼리 준대끼리 이런 애들로 쉽게 끝나겠느냐?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이 2번마 날라도 불안한데 다른 마필들도 불안한 마필들이 태반이다. 자, 요번 경주 제대로 한번 가시자고요. 제대로 한번 가시자고요. 아나에 아나를 붙여가지고 2번만 날라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 거고, 요걸로 들어와야죠. 요걸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로 한방 멋지게 한번 때릴 테니까 요거는 뭐 2번만 날라. 말 그대로 뭐 날라올 수도 있지만 부러질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는 7경주에 2번만 날라가 부러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배당으로 한번 들어간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인 마지막 9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400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들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깨러 갈 놈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벤츠 한 대 가자. 벤츠 한 대 가자. 2번 막 금화 9포인트가 대가리로 팔리죠.
8번마 스텔루나가 최저배당입니다. 2번마 금화구 포인트. 최근 뭐 꾸준하게 3연속 입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타마필에 비해서 57kg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3번마 서던킹도 만만치 않게 팔리네요. 김어수 기수. 추임만데 앞에 마필들이 다 죽어줘야 직선에서 쭉 하고 올라올 텐데, 자, 김어수 기수는 뭐 추임마보다는 약간 선행마 쪽에 좀 강세를 보이는 기수인데, 아무튼 안쪽에서 고로시당할 그림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자, 8번마 스텔루나입니다. 얘가 현장에서 인기 1위로 갈 수도 있어요. 2번 금화구 포인트, 8번 스텔루나. 얘가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얘가 선행 트라이를 한번 갈 수가 있는 것 때문에 얘가 대가리로 팔릴 수도 있는데, 자, 요번 경주는 안쪽에 1번마 브라보 함양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19점 마필인데 얘가 빨라요.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뛰었던 놈이고, 요번 경주 만약에 이 1번마 브라보 함양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조지고 나가면 이게 1800까지도 서강주가 타고 한 바퀴 잡아들었죠. 4월 달에. 자, 휴양 갔다가 능검 받고 직전 경주는 1200에 나와서 앞선에 붙이지를 못했어요.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 맘 먹고 한번 조진다. 그러면 대끼리 인기 1, 2, 8일 이 8번마 스텔루나가 깝깝해지는 그림이라 이거죠. 자, 최근 인기 7위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어요. 인기 4위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어요. 자, 요번 경주도 선행만 가면은 괜찮아 보여요. 선행만 가면 웬만하면 괜찮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1번마 브라보 함양이라는 강력하게 저항을 할 세력이 1번마 브라보 함양이 있어요. 되든 안 되든 얘가 일단 선행, 얘가 일단 선행, 선행 출하이를 하기 때문에 스텔루나가 깝깝해져 보이는 그런 경주다.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 대 구경주 요거 뭐 딱 걸렸죠. 2번 8번 대끼리 너나 사세요. 너나 사세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제대로 메인 승부를 한방 꽂아줄 거니까요. 2번, 8번 맞고는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상경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마 2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제주 257. 뭐, 제주도 257 말고도 나머지 경주도 뭐 좀 재밌는 경주들이 또 한 두 개 더 있는데, 승부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경주,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3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잡았고요. 제일 첫 번째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
신예 마필들이죠. 뭐 대부분 데뷔 이전 아니면 신마. 자, 이런 경주인데 5번마 보라매, 5번마 보라매. 뭐 여러분들도 동영상 돌려보신 분들은 뭐 대번에 아, 이놈이 대가리구나 쉽게 아실 수 있는 능력마저 5번마 보라매. 자, 요놈은 대가리로 놓고 때려도 되겠습니다. 부담중량 뭐 2kg도 올라갔지만 자 성민이 삽질만 안 하면 5번마 보라매는 대가리다. 후차권에 요거는 저한테 딱 걸린 한놈 그냥 두말 없이 야 요거 한 방이네. 뭐 배당에 관계없이 어차피 5번마 보라매가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보라매를 놓고 막건수 덜덜하면 이거는 승부 하나 많아져. 딱 요거 주력 한 방, 방어 한 방, 두 방짜리입니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찍어먹기.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A급 찍어먹기. 자, 예측권 10장. 5번마 보람에 놓고 요거 딱두 방이라 그랬어요. 딱두 방. 다른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뭐, 여러 마필들이 팔리죠? 2번 마마골드, 광해이스, 행운대통, 청마여제, 동안질주. 자. 요 다섯 마리 중에 주력 한 방이 있습니다. 주력 한 방. 그놈에다가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싹 꺾고, 자, 5번마 보라매를 놓고 첫 번째 A급 승부 제대로 한방또 찍어먹기 갈 테니까요. 자,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맞춰먹을 자신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오경주 볼까요? 제주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제주 오. 아. 자, 요거는요. 넘어가자고요. 제가 요 위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 오경주 메인 승부. 훈련 좋고 컨디션 좋고 수요 프레시라고 써놨죠. 수요 프레시. 바로 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린 그런 경주 중에 한 경주입니다. 제가 노리는 놈 하나 있다 그랬죠. 현장까지 체중 체크도 좀 여러분들도 잘 해주시고 보면 역시나 이 10번마 강한 파워가 대가리 팔리죠. 역시나 뭐 강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요놈도 좋지만 제가 제주 오경주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상한가 한번 가자. 어떤 놈을 제가 노린다. 어제 수요 라이브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다 공개를 한 그런 경주죠. 오경주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를 한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자, 그놈을 강하게 노리면서 자, 현장까지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이 별 이상이 없으면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해. 요거는 제가 계속 꼬였던 놈이라 그랬죠. 기승기수 딱 바꿔놓고 요번에 제대로 한번 때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팔리는데 그래도 인기 대가리가 10번마 강한 파워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때려볼 만합니다. 자, 오경주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이 칠경주입니다. 자, 제주 칠경주. 제주마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자, 칠경주. 역시도 요 위에 아나짜리 한놈 예측권 20장 제가 딱 째린다고 그랬는데, 요번 칠경주도요, 제가 어제 오경주 메인 승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칠경주 역시도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죠? 뭐냐? 3번 일단 고가 대가리다. 이소영 기수. 얘는 능력 마라 그랬죠? 요거 한번 조철이 딱 삐짜리 놓쳤는데. 나머지는 다 일단 고. 조철이 놓고 때리는 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얘는 조철이 하위군 시절부터 올라오는 것까지 다 째려보고 사대가 잘 맞는 그런 마필입니다. 3번마 일단 고. 데뷔전 가질 때는 마명이 왜 이렇게 촌스럽냐 했는데 어느덧 2군까지 올라왔습니다. 3번마 일단 고를 대가리로 놓고요. 자, 불안한 인기마, 째릴 아나짜리.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면 뭐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칠경주. 자, 오늘 뭐 메인 이벤트죠?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조철이 요런 거 좋아하잖아요? 대가리 놓고 후착 싹 지우고 한방 찍어 먹기. 제대로 한방 갖다 갈길 테니까.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조철하고 한번 동패 타고 멋지게 한방 가시자고요. 제주 칠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찍어 먹기 한 방으로 멋지게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칠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0월 13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께 예고도 드리고 함께 해 봤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마치기 전에, 여기에서는 스크린샷만 보낼 수 있어요.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좀 이른 시간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가장 빠르고 좋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9시 전에 가능하면 부탁드리고요. 자, 월 정액 한달 문자. 20만 원이죠. 하루 3만 원인데 36만 원이에요, 원래는. 12회 20만 원 반값입니다. 자, 요거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내일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부산 3579 홀수예요. 부산 257. 부산 메인이 칠경주, 구경주. 제주 메인이 오경주, 칠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 예상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